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유학 설명회의 주제는 학교 담당자분,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에라스무스 대학교 그리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입학 보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그룹에서 폴란드 ISE 담당하고 있는 강주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온라인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설명해 주셨네요. 저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조금 더뭐 보충할 거 보충하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뭐 궁금한 거 계시면은 이렇게 챗박스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는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지금 뭐 연령대라든가 이런 건 제가 현재 알지는 못하지만은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유학 뭐 자녀분을 보내시거나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문으로 된 유학을 갈 생각하는 경우는 영문으로 된 이런 슬라이드도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은 당연히 한국말로 하겠지만은 영문 됐다는 거, 돼 있다는 거 유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파운데이션 운영하는 센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요. 저희 센터는 이제 홀란드 인터내셔널 스터디 센터라고 하고요. 위치는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저희가 에라스무스 대학하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두 대학하고도 솔직히 두개 대학 더 있거든요. 오늘 이제 두 개만 얘기를 할 건데 이네개 대학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데. 이 4개 대학 파운데이션을 저희 암스테르담 그 그냥 빌딩에서 공부를 하고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하고 이제 1년 후에 각각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위치는 이제 공항에서 암스테르담 그 중앙역 센트럴 스테이션 15분밖에 안 걸려요. 기차로요. 거기서는 걸어서는 한 15분 뭐 트램 타면은 한정거장 5분 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센트럴,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고요. 뭐 그냥 그 커머셜한 빌딩, 일반 뭐 비즈니스 빌딩 안에 있고요. 저희가 한 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기숙사도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 위하고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은 더 스튠 호텔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숙사인데 기숙사에서 저희 센터까지 거리는 뭐 동선 잡고 20분 충분하죠. 그 지하철 타시면 10분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대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챙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사진 보이는 애슐리라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이제 뭐 웰페어라든가 복지 뭐 학교 잘 나오는지 어텐던스 이런 거다 체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 도착하시게 되는 학생들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좀잘 알아야 되니까 거긴 설명대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뭐 어디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그 인덕션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까 네개 파트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학에서도 저희 학생들을 보러 이제 와요. 텀 원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설명도 해주고 이제 내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뭐 성적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실 거고요. 또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또센그 대학에 가서 대학 그 동네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어디 건물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투어도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동기부여 할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튜터 시스템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마다 1대1로 할수 있는 그 담당 뭐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은 선생님하고 1대1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더 필요하시면 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어려움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 그런 담임 선생님이 다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이제 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 경우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내가 여기 프로그램을 알겠는데 어디서 사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미리 리서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올해는 좀 다르지만요. 보통 때. 기숙사 이렇게 숙소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좀 작은 나라이긴 한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스튠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점이거든요. 유럽에 여러 그 로케이션이 있고 또 지금 미국에도 짓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호텔이에요. 말 그대로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하고 이 대부분 여기서 거주를 해요. 그래서 호텔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다 있어요. 학생들은 그냥 자기 옷까지 하고 뭐 필기구, 뭐 개인 뭐 칫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랩터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고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 따로 구매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에 있어요. 호텔처럼요. 자기 호텔이니까 자기 방 안에 그 화장실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뭐 금액은 뭐한 890유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달에요. 이 정도면 여기다가 이제 유틸리티 해가지고 인터넷, 물, 뭐 히팅, 뭐 전기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팁을 따로 내실 거 없고요. 조금 더 비싼 방을 하시게 되면은 욕조까지 있는 방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쉐어드 키친 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동 주방이 있어요. 아무래도 음식을 이제 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공동 주방에서 학생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좀 힘들다. 어느 날, 오늘은 밥하기 싫고 그냥 사 먹을래. 이럴 때는 1층에 그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뭐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학생이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호텔에 있는 동안 저 자전거를 다 무료로 대여를 해드려요. 아까 비디오 보신 것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가 필수거든요. 사람들이 차보다 자전거가 훨씬 많고요. 어디 가나. 그래서 자전거를 꼭 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오시게 되면은 이쪽 호텔에서 주니까 특별히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제 학교 센터하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이니까 되게 깔끔하고 학생이 이제 그 보통 호텔은 없는 부분은 1층에 보면은 이제 스터디 룸 해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조용한 룸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학생이 혼자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방 안에서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려와서 자기 방에서 하실 수 있고요. 여기 호텔다 보니까 24시간 뭐다 오픈돼 있고 거기 이제 세큐리티 다 있고 하다 보니까 키 없으면은 자기 이제 층만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교 설명 조금 할게요. 이제 여기서 학교 제가 두 가지 오늘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에라스무스 유니버스 로테르담 그 에라스무스 대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 앞부분에서 이제 그 QS 랭킹도 보여주셨는데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임스 랭킹이라서 마치 QS 랭킹만보다 더 아니면 비슷하게 비슷한 레벨에 굉장히 인기 많은 많이 보는 랭킹이에요. 타임스 하이어 랭킹에서는 올해 같은 게 69위고요. 항상 뭐 60위, 70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건 전체고요. 근데 비즈니스와 이코노믹스 랭킹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 타임스 랭킹은 20위권이에요. 보통 20위, 30위 왔다 갔다 하고요. 네덜란드에서 20위, 30위 하는 학교가 지금 두개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 쪽으로는 에라스무스하고 틸버 대학이라 저희 다른 파트너가 있어요. 이두 대학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내에서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는 1등, 2등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랭킹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나라 약 서울대 같은 곳, 뭐 미국의 하버드 같은 곳,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뭐 제일 공부자랑 어디 가죠? 서울대 가는 것처럼요.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학생들한테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로테르담에 있어요. 로테르담은 이제 다른 도시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는 1시간, 밑에 여기 사진 보시면은 밑에 있는데 차로 1시간이에요. 기차를 타는 게요. 우리나라 그냥 지하철 타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우리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만 있으면 이렇게 띡띡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얘네 기차 시스템 꼭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랄까 수원이랑 인천 가는 1시간 걸리나요? 더 넘나요?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도시고요. 한 60만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로테르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뭐랄까 좀 새로운 도시라고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암스테르담하고 다른 게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되게 오래된 도시고요. 로테르담은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뭐죠? 폭탄이 투하 돼가지고 많이 그 시티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든 거죠. 우리나라는 뭐 강남처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도로가 다 반듯반듯하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 가면 로테르담 그 기차역에서 나왔을 때 처음 갔을 때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처음 갔는데 큰 빌딩 한 4, 50층 되는 그런 빌딩 몇개 보이더라고요. 유럽 이렇게 도시 몇 군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곳이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한 5층짜리 뭐 높아봐 7층이고 3층 낮은 건물이 되게 많은데 로테르담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갔을 때꼭 뉴욕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뭐 크고 스케일이 크다는 느낌 들고
되게 하이라이즈 빌딩 되게 많구나. 왜냐면 그 아무래도 새로 좀 지은 도시다 보니까요. 동시에 이제 이런 그뭐 공원도 많고, 그러니까 여가 생활도 즐기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로테르담에 또 사는 사람들도 자기 되게 자부심이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하고 뭐 로테르담이 낫네, 뭐 암스테르담 낫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이 로테르담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파운데이션으로는 그 비즈니스 파운드에서 통해서 한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길어요. 굉장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ternational Bachelor Economics and Business Economics인데요. 짧게 저희가 IBEP이라고 해요. IBEP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경제학 관련된 비즈니스 학과인데 좀 이름이 길어서 IBEP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 파운드션 통해서 진학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일단 엔트리 리퀘어먼트 입학 요건은 뭔지 나중에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IELTS 5.0이면 가능하고요. 그냥 보통 IELTS 5.0이면 중상급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실 때는 IELTS 6.0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수학은 조금 많이 봐요. 아무래도 경제학이니까 그 공부하시면서 한 70점 받으셔야 대학으로 진학하실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가격 같은 게 여기 나온 것처럼 1년에 17,400유로인데요. 여기 저희 장학금도 한 최대 3,500유로까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유니버시티 피가 나와있는데 이거는 대학교 학비예요. 9,300유로 정도니까 나중에 하원하러 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게 좋은 금액이죠. 1년 공부하기로는요. 그래서 하고 이제 곱하기 3 하시게 되면 3년 비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수학 같은 경우 70%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55%만 해도 이제 진학이 가능한데 여기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가 서포트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수업을 또 수학 부족하면 수학 더 추가해서 학생들 공부할 수도 하고요. 이건 다 이제 그 학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학생이 따로 돈 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에라스무스에 들어가시려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뭐 CV도 내야 되고 이제 모티베이션 레터에서 이제 왜 내가 여기 가고 싶은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걸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센터에서 다 같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IELTS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IELTS 수업이 따로 있어요. 일반 영어 수업에다가 4시간, IELTS 수업 4시간 모두 일주일에 8시간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도 영어가 부족하다 싶으면 2시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일주일에 10시간은 영어 공부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비용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따로 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이런 추가로 수업이 무료로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꼭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친구가 뭐한 예로 나오는 건데 굉장히 공부를 저희랑 하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벳 쪽의 학생이에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학생들은 굉장히 좀 경쟁심도 있고 되게 자부심이 뛰어나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서울대 학생 들어가는 학생들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스무스는 욕심 많은 욕심 좀 부리고 가야 될 거야. 가서 나는 정말 잘할 거야. 정말 1등으로 졸업할 거야. 그리고 에라스무스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 취직에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여기 졸업하면 많은 회사들에서 데려가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직 걱정 안 하고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곳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